baseball organization. Ball one. You're watching the NC Dinos and the Samsung Lions. 와, 야, 신기하다. 오, 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해. 와. And that ball is over left. That's a bat flip. There is our first bat flip. Back to back jacks. 와, 홈런! 아니, 근데 홈런보다 빠던을 더 좋아해요. 빠던! 야, 제가 살다 살다 미국에서 미국 TV로 한국 프로야구를 영어로 들으면서 즐기고 응원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진짜 그런 날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물론 한국 야구를 본다는 게 좀 감동적이기도 많이 했지만 신기하다는 감정이 굉장히 컸어요.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아니 왜 미국 TV에서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스포츠 중계가 올스탑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대만인데 그 중에 한국 프로야구를 선택을 한 겁니다. ESPN에서 중계권을 사서 일주일에 5회에서 6회 이렇게 중계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뭐 미국 사는 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즐겁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미국인들한테도 벌써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9배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를 중시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 프로야구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부분이 바로 빠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야맹이에요.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데 요번에 처음 알게 된 그 용어입니다. 빠던 하면은 빠다를 던진다. 야구 방망이를 던진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배트 플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런을 쳤을 때 이 야구 방망이를 던지는 이렇게 크게 던지는 그 모션이죠. 그 모션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게 거의 뭐 금지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투수에 대한 모욕이다. 이거 조롱하는 거다 해서 거의 금기시돼서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은 뭐 파울만 돼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장타가 나면은 무조건 빠던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미국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SNS 댓글이라든지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배트플립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배트플립 너무 재밌다고 그러는 지금 그 댓글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너무나 재밌는 게 각자 자기 팀을 정해서 이렇게 응원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 팀하고 자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날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스가 이 경기를 했는데 NC 이게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C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국에 왜 노스캐롤라이나 팀이 있지? 하면서 NC를 노스캐롤라이나로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신기하게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다이너스 그 공룡 연구가 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딱인 거죠.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분들은 NC 다이너스 우리 팀이야 하고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삼성 갤럭시 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삼성 내 편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LG 같은 경우에는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그 LG 냉장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이 한류가 대단해요. 그 LG 냉장고 쓰시는 분들이 또 LG는 내 편이야 하면서 또 자기 편을 정하고 또 기아 자동차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기아가 내 편이다 하고 또 정하시고 이렇게 각자 자기랑 관련 있는 그런 팀을 하나씩 정해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 어떡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조 오비베어스 팬이었거든요. 박철 선수는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두산 베어스를 응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또 삼성 갤럭시 폰도 쓰고 있고 삼성 응원하니까 또 삼성 라이온즈를 해야 될지 네 고민입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한국 KBO를 이렇게 또 응원하고 재밌어 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화이팅! KBO 화이팅!